충남의 로컬푸드 하면 바로 예산사과죠. 비옥한 황토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예산 황토사과가 글로벌 명품으로 도약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예산사과 농장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왜 하필 예산사과가 유명한 거예요? 일단은 예산이라는 지역이 그리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풍부한 일조량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사과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산미가 굉장히 좀 좋아요. 예산은 오랜 역사를 가진 사과의 주산지로 예산 황토사과는 그 독특한 품질을 인정받으며 성공적인 브랜드 명성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군에는 1,190헥타르, 총 949가구가 사과를 재배하며 선진 사과 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사과 종류도 다양한데요. 지금 따신 사과는 만생종으로 분류되는 사과예요. 그래서 이름은 가몽이라고 불리는 사과고요. 색깔이 약간 다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두 개 종의 지금 똑같은 만생종인데요.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황토사과의 명성은 해외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며 수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사과 18톤과 사과 주스를 5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수출했으며 100톤가량의 사과를 러시아로 수출했는데요. 또한 연말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로의 추가 수출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농장은 이제 사과를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 상품을 만들어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사과 와인과 브랜디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포도 와인은 기본적으로 조금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씁쓸한 맛이 정말 없어요. 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양조 사업은 우리 술 품평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며 그 맛과 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돈은 예산 사과를 명품 브랜드화하기 위해 재배, 수확, 브랜드 유통 물류, 식탁에 이르기까지 소위 사과 재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사과를 따보게 하고 사과잼, 파이, 와인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사과 파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랑 설탕을 졸여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얘를 안에다 넣고 물꼬를 많이 써주라고 꾹꾹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도는 사과가 수농가에 생산, 가공, 체험을 융합한 융복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과수농가 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공품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공품이 나왔을 때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들을 개척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역시 예산 사과 브랜드를 과일 그 자체로만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문화로 접근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과하면 예산 황토사과를 떠올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